됐죠? 병기 충차 갑시다. 아, 뭐 10일이나 걸려. 아, 조사 됐고요. 자, 등용. 아, 원유, 모계. 아, 뭐 이렇게 많어? 아직도 이렇게 많어? 아, 등용을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자, 이제 등용. 자, 원유 갔다 오시고요. 자, 갔다 오시고. 자, 좋은, 아, 친서어 보내야죠. 자, 친서어 보냅시다. 자, 특기. 악진. 아, 그 좋죠, 이런 거. 악진 일단 친해지고. 악진 분전 좋죠. 악진 분전. 자, 얘는 뭔가요? 아, 쭈. 아, 제북을 얘가 먹게, 도겸이 먹으려고 그러는군요, 지금. 헐. 황당하네. 일단 가지고요. 추진해주고. 자, 여기 누구 있나? 자, 임명. 자, 이동 명령합시다. 수춘으로. 수춘으로. 자, 통솔. 자, 사환, 허저와. 이렇게 세 둘게요. 그죠? 자, 출진. 여기. 자동 편제 됐어요. 병력 최대하고 갑시다. 전리! 我一定会 获得战果. 14, 예, 할 듯해요. 지금 약간 이상해요. 게임이 이상해서 그렇지. 14가 뭐 나쁜 게임은 아니에요. 예, 그런 약간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스템도 나름 뭐 마음에 들고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붙었군요. 아이, 참. 안 붙었네요. 자, 뒤에서. 아, 언베코너 죽었다. 자, 언베코너 제가 죽었어요, 전. 자, 14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게. 그렇죠. 전쟁 놀이. 전쟁 컨트롤 게임입니다. 13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견제 하나 지어주고. 자, 제일 우리가 제일 편해하는 거. 자, 물자 재분배. 아우, 속 시원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고요? 보고. 글쎄, 근데 상구 74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아직은 봐주시는 분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아직까지 안 되는구나. 아, 왜 안 들어와 아무도? 아, 답답해. 이거 위에. 아래 깨버릴까 그냥? 아래 깨버리고 소패 먹어버릴까? 일단 소패 먹고 제북도 먹으면 되잖아 뭐. 그죠? 갑시다. 아, 군악대군요. 견진도 아니고. 자, 들어와. 开始. 자, 전진 배치합시다. 전진 배치. 뿅. 가고. 어, 의료진도 있구나. 아유, 다 필요 없죠? 자, 강철기 하나 하고 갑시다 그냥. 자, 어우, 역시. 어, 이거 뭐야? 한 몸이야? 이거 뭔가요? 응? 어디 이럴 수가 있지? 이거 뭐야? 아, 이심동체인가요? 아, 갈라지는군요. 여기서 갈라지는군요. 자, 그죠? 공간제약, 약간 통장 시스템, 은행. 그때도 이게 3973면은 은행이 존재합니다. 계좌로 싸주죠, 바로. 계좌로 돈이고 뭐 쌀이고 다 싸줍니다. 자, 끝났죠? 발사 대치는 됐죠. 붕우된 다음에 친해지는 건 이게 최고예요. 위병? 이병인데 굳이 또 다시 가는 점은 뭔가요? 또 이병? 자, 잘 가. 자, 닫기 해주고. 재탕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냥 거의 대부분 쓰고 좀 S급 몇 개 그린 거 같아요.
자, 소패 이거 다 퇴각하겠죠? 자, 이거 퇴각하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될진 모르겠지만. 자, 분리, 흥적. 못 먹을 것 같긴 하지만 도전해 봅시다. 자,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자, 붕우 됐죠? 붕우도 넣고요. 자, 분전 넣어주고. 자, 됐고요. 자, 또 누구 넣어줄까? 누구? 전이? 만총? 전이가 그래도 낫겠죠? 자, 무인끼리 합시다. 무인만 합시다. 자, 됐고. 뭐. 주목 됐군요. 솔직히 일러가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삼국지 14 저 일러가 특히 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개인적으로요. 내가 없을 때 왜 회유를 하냐고. 자, 등용. 조한민 못 꼬시나요? 아, 못 꼬셔 이렇게. 장용이도 괜찮죠? 자, 인제 등용. 아, 안 되는군요. 초선이요? 초선이 이쁘죠. 아니, 봐야 됩니까? 안 봐요. 돈 하실 때 됐군요. 네, 돈 하실 때 됐네요. 자, 지휘합시다. 분연 썼으면 많이 쓰신 거네요. 자, 닭돌. 닭돌. 끝났네요. 자, 투조장. 자, 살짝 돌아주면 되겠죠? 살짝 돌아주면은. 아, 야야, 어디 도망가. 아이씨. 자, 막아주고. 자, 왔군요. 네, 끝냅시다. 자, 도겸도 끝났고. 됐어요. 됐고. 배그요? 배그 하셔야죠. 배그 하셔야지. 배그 요즘에 카라켄 나와서 좀 재밌잖아요. 저도 요즘 가끔 배그 하는데 재밌습니다. 아, 웬놈의 회유를 이렇게? 아, 간당간당. 아, 정말 등용 못하네. 자, 일단 제부까지 먹어줄게요. 자, 같이 가자. 안 볼게요. 그러게, 여포 어딨나요? 아, 여기 있군요. 여포도 먹어줘야겠는데? 아, 이걸 지냐. 아이, 허저야 저걸 지냐. 아, 훈련도가 낮아서 안 될 겁니다. 제북은 먹어놨어요. 자, 먹었죠? 자, 뭐 여기 또 한두 명씩 넣어줄게요. 진료에 너무 많으니까 복양이 한 명 넣고. 진료 왜 이렇게 많어? 진료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자, 공주. 자, 제북에 넣고. 뭐, 자, 광릉에 누구 있나요? 수춘. 이러면은 둘. 아이고, 수춘에서. 아, 소패를 하나 보냅시다. 수춘에서. 수춘 하나 보낼게요.
자 됐죠? 자 인재 등용 보시는 분 바로 등용되나요? 뭐 등용되면 좋죠? 자 5분까지 자 군략회의 좋고요 자, 자 혹시 자 이제 바뀔 수 있을까? 임명 중신 자 군무 중신 좋은데죠? 바로 좋은 자 좋은 호담행진까지 좋아요 됐어요 자 상벌 관직도 줍시다 자 전지 해임했다가 자동신임 자 됐죠? 뭐야 일단 얘네 도경 먼저 좀 썰어줍시다 너무 짜증나죠? 자 도경 좀 먼저 죽여줄게요 이거 방송을 13을 하기 좀 계속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아 자 자 또 넣어주고 아 얘 오면은 지금 동지가 자 볼게요 어 또 우희 넣어줄 수 있는지 볼게요 우희가 안 되죠? 만총 갑시다 등용 하나 넣어주고 갈게요 자 포신 자 인재 안되고 자 문화라니 지금 이 시간에 자 저쪽 많이 털리는군요 자 사기 너무 엉망인데요 자 군악진 하나 먼저 할게요 군악진 자 철기 다 나오겠죠 저기서 와 무지하게 빠르네 자 나와주시고 자 좋은 길막 합시다 交给我吧听好了 아, 너무 눈에 익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눈에 익었어. 이거는 눈에 너무 익었잖아 우리. 자 가고요. 이거 이제 우리 너무 다 익숙해가지고 다 잘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됐죠? 어 됐고 자, 이거 나머지는 제가 뭐 솔프를 하든지 아니면 뒤에 하고 오늘 도겸까지만 죽이고 오늘 그만합시다 이거는 393이야 뭐 그리고 제가 내일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 많이 해보고 그 난이도를 하나 낮추면은 할만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다 해보고 아 이게 좀 되면 좋겠는데 뭐 우리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협공당했네요 자 뚫었죠? 자 됐고 다시 와 요거만 죽이면 되겠네요 자 철벽지 한번 오우야 놓치면 안되지 아 놓치면 안되죠 야 놓치면 안되지 야 놓치냐 그걸 제칩시다 도망가는 거 봐. 귀엽죠? 아, 뒤에 돌산이 있어서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근데, 어, 또 죽였네. 13인, 여기 전투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게임들 있잖아요. 삼국지 시리즈 중에. 그거는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투할 때는 전투만 신경 쓰면 돼가지고 다른 거를 신경 안 써. 전투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지금 14는 이제 계속 하다가도 계속 멈추게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재밌죠. 각자 재미가 있는 거죠. 자, 또 봅시다. 자, 진료에서 도움 되겠네요. 진료. 자, 포신. 포신 조금 불안하긴 한데. 불안하겠지만. 불안하죠? 자, 해제.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왜 이렇게 회유를. 자, 우금. 그래, 이런 애나 좀 데려오라고. 지금 땅마다 한 명씩 있는데, 지금 불안하지도 않나? 자, 원유는 아직도 저기. 자, 151. 자, 진군합시다. 됐고. 자, 들어와. 좀 너무 쉽죠? 13 갑자기 보니까. 거의 다 좋은 거 가져왔으니 뭐. 자, 의료진이 하나 씁시다. 자, 됐고요. 이 부대로만 계속 돌아도 천통할 것 같아요. 자, 철벽 한번 해주고 사기 150. 아, 태사자가 오셨군요. 얘는 왜 창병이야, 근데? 창병이었군요. 자, 태사자 먼저 붙읍시다. 투조장. 그쵸. 아이고, 유비관장비만 먹어도 뭐 끝난 거죠. 아우 아파라. 철벽을 해줄까? 투조장을 해줄까? 아니, 투조장 하고 다이다이 까고. 자, 그냥 올라갑시다. 본질 깔게요. 안 되죠, 태사자가. 에이. 아, 치사기 이거 쓰는 거 있어. 격창 의미 없죠? 안 받으면 됩니다. 예. 잘 왔어. 자, 일로 와. 여기 싸우자. 안 나오나요? 자, 들어오시고. 어우, 기병선동. 오호, 기병선동이라니. 좀 하는데 기병선동 씹어주고요. 씹혔죠? 잡장이죠. 예. 기병선동 선동이 참 좋은데 그거에 버프 계열이 있으면 다 씹히는 게좀 아쉽죠. 자, 투조장. 고급무쌍 안 쓰네. 이거 8코나 먹어서. 고급무쌍이 나쁜 건 아닌데 8코가 너무 세요. 자,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요. 자, 협공. 좋으면서 닦아는 운영 이거. 한번 더. 끝. 아, 근데 14에서 일러 너무 얼굴 꿀렁거리는 거좀 그렇지 않아요? 아, 좋은 일 얼굴 너무 꿀렁거리니까 좀 보기 싫던데.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난. 자, 됐고 바로 들어갑시다. 아이, 창병 뭐야 참. 자, 분리. 자, 만총. 만총이 창병으로 왔지? 아, 여포가 왔군요. 자, 됐고요. 의료진 한번 또 주고 갑시다. 강철기로.
나쁜 손 움짤. 아, 그 맞아요. 아, 나쁜 손 그 짜증나. 아, 다 너무 오바야. 너무 오바야. 차라리 동영상을 넣든지. 그 약간 그 마리네이트 인형 같아요. 그 뭐죠? 실에 매달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인형 움직이는 인형 있잖아요. 전 그거 같아요. 그 뭐라고 마로 인형이라 그러나? 자 됐죠? 어디로 들어갈까? 아 정면 돌파 합시다 그냥. 귀찮아. 아 예예 예. 그니까 인형 그 무슨 인형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네. 잘 썼죠? 성운 정도야 뭐 그냥 가면 되죠 뭐. 자 투지 보장해주고 요거까지 아름답게 써주고요. 내가 여기서 몸빵합시다. 충차 안 하는 게 나아. 자 철벽 됐고요. 모빌 맞나요? 투지자 한 번 더. 뭐라고 명칭을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그걸. 자 끝. 가자. 자 군주나 좀 잡아볼까요? 제거 해주고. 군주 죽이지 마라. 군주 죽이지 마라. 어우 다행이네요. 미축. 자 태사자도 가셨고. 그쵸 좋은 유명해지지. 아 난 돌격을 배워야겠다. 나 시원하게 돌격 배워야겠다. 돌격. 자 투지호장에다가 뭐 돌격이면 뭐 끝났죠. 투조장의 돌격이면 뭐. 아 그게 아직도 있다고요? 아 사람 많이 받으면서 잘하셨구나. 자 할 게 또 있나? 여기 부캐에 두 명 있네요. 부캐에서 한 명 올게요. 한 명 오고 어 소패 없어? 아 또 이게 인재가 없나요? 아 진료에서 한 명 옵시다. 진료 차주 있네요. 올게요. 자 이놈의 회유 정말. 자 인제 등용. 아 회유하지 말고 전이한 일어나고 좀 꾸셔라 좀. 아 회유에 거신 들렸나 진짜. 우금. 자. 와 정말. 자 인제 없죠? 아 죽어 아직 하고 있군요. 자녀일 빵일은 또 뭐야? 자녀일 빵일이라니. 자 됐죠. 또 누구 있나요? 공주. 아 좀 지력해 하나 해볼까? 법 좀 해봅시다. 자 규모도 나쁘지 않죠? 자 일단 자 만총 좀 바꿀게요. 재편제 기병. 그냥 아 군병 아까 차라리 군병은 쓸만하겠네요. 자, 충차 됐죠? 어 항적도 재편제 강기병이라도 안 되겠죠? 경기병 충차 둘 됐어요. 자 여기 가서 일단 저 장합 먹어줍시다. 장합 어배 장합 있으니까 장합 딱 먹어주고 장합 먹어주러 가면 되겠죠? 일단 강릉으로 가고. 아 됐어요 알아서 해. 就是这样吧. 자 등용 다 계속 등용 계속 등용. 好的. 자 우금 맞고요. 자 인재 등용. 자 有合适的家伙呀. 저
정말 못 고시네. 아, 체험도 좋은데. 구견 먼저 합시다. 아, 너무 오래 걸리죠? 자, 151. 자, 공주. 어, 심형. 아이. 아. 아, 나 심형은 맨날 사과네. 아, 정말. 아니. 아니. 심형은 내가 그렇게 좋은가? 맨날 사과네요, 지가. 나 하기 싫은데. 아, 나 진짜. 자, 여기 평원이 조금 거슬리네요. 평원이 조금 거슬립니다. 장비 나오고, 아, 저 싸울만 하겠네요. 조범은 여긴 왜 있는 거야? 조범은. 아, 심형이 오다니. 아, 참. 뭐, 재미를 위해서 온 거겠죠? 재미있을 위해서라면 심형할 때 좀 재밌었어요. 그런가요? 자, 철벽으로 사기나 올립시다.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아, 팔꿈치 찢었어요 지금. 아우 아파. 자, 견진인가요? 아, 견진은 아니네요. 경무잖아 또 이거. 자, 경무. 저 올해 첫 무장이었죠? 자, 투조장 깹시다. 그냥 이거 깨는 게 빠르니까 너 방해하지 마세요. 좋으니 깨는데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거 배울게요. 돌격이나 배웁시다. 돌격. 고생하셨어요. 아, 나도 그 뭐 좀 오래 걸려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하셔서. 3913이 조금 루즈한 면이 있네요. 예전엔 안 이랬는데 14하다가 또 보니까 또 좀 그렇죠. 해산해야지, 퇴각해야지, 그치? 자, 분리해서 갑시다. 이놈의 회유 또 회유하고 있죠? 해제. 오, 주태. 어, 주태 좋아요. 그래, 지금 이런 거 해야지. 회유 나오고 있어요. 아, 하나 하게 냅둡시다. 회유 안 하면 계속 회유하죠. 민심 올리시고. 자, 동지 누구 아직. 아, 만총 갑시다. 경무. 자, 의료진 하나 깔고. 자, 강철기 들어갈게요. 내일 계속 삼국지 아침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와, 오늘 진짜 솔플 하나 올리려다가 진짜 씨. 아, 맨날 털려가지고 황당하네요. 어? 아, 맞구나. 장합이 나오시는군요. 아, 지킨다. 我要完成自己的使命. 지키겠다. 갑시다. 아, 청진님 안녕하세요. 예, 네, 근데 뭐 어떤 거요? 삼국지 14요? 14는 지금 게임이 좀 이상해졌어요.
유저벨러스 배치는 또 뭡니까? 아 13인가 얘기하시는 건 14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 못 들어가게 합시다. 아휴 들어가 버렸군요. 그쵸 너무 쉽죠. 지금 34 하다가 좀 너무 하나 가지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13이요? 저도 이런 캐릭 잘 안 합니다.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무명 캐릭터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너무 화나 가지고 14 하다가 아, 내일 14 중급으로 한번 해 보아야겠어요. 집에서. 아무 즐겁게 소프라레다 진짜.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자기네가 플레이를 한번 해 보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나? 아이고 한복님, 아이고 내가 잡아버렸구나 한복님을. 아이고 한복님 내가 잡아버렸네. 자 이거 너무했죠? 자 임명, 어 태수가 되는군요. 자 진료에서 태수, 아 좋으냐? 좋으면 안 되죠? 자 나만 해산 잠깐 합시다. 그게 나 아 좀 그래도 셀프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을까? 그걸 안 해봤다고? 자 이제 등용 업에 다 해서 어유 노숙? 자 어, 왜 노숙? 잠깐만 왜 노숙? 자 회유 너 꺼지고 아마 수정할 거예요. 군신포위망이요? 군신포위망 재밌죠? 아... 자, 갑시다. 아... 빨리 등용, 빨리. 빨리 돌격을 배우고 싶은데 지금? 아야야, 이거 뭐... 지금... 뭐니? 퇴사자잖아? 손 건 안 돼. 아 주유 송견한테 갔네? 아 그치 아 좋아요. 역시 무인이야. 일섬. 군신포위망이 진짜 재미는 이제 수명이 사실로 하면 정말 재밌죠. 함적으로 갑시다. 아, 야 도시. 지금 몇 시죠? 아, 어쩐지 몸이 힘들더라. 1시 반이나 됐군요. 아니. 뭘 사망이야. 자, 신평. 자, 주태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아, 정말. 관순. 아이고. 삼국지 13은 전 반란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으니까 반란만 하게 돼 나중에는. 아 신비 같군요. 가끔 삼국지 10 제가 삼국지 10 하던 것도 있는데 아 참 솔플 하다가 만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참 못하고 있는 게 많네요. 314 나오는 바람에. 자, 순심. 아, 등용 내가 해야겠어. 육선도 재밌죠. 주유는
뭐죠? 전 주유보다 육성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주유는 그거 뭐죠? 아 경무, 아, 경무팀이 합시다. 맞아요. 자 이제 등용 아 내가 가줄까 한번 보게 한번 가줘. 왜 이렇게 못 고셔? 아 안 되는구나. 자 업에 일단 뭐 없나요? 잠깐만 포로가 장의. 아 장의 조범 반봉 한복. 어딨나요? 일단 장의 하나하나 다 해줍시다. 내가 등용 안 하면 애들이 등용을 하네요. 아 정말. 자 보고해주고 좀 태수 좀 없니? 에이 알아서 하겠지 뭐. 자 그래도 등용을 안 할 수 없죠. 아 참. 아까 누구들 한복 안 되는군요. 조범은 되죠. 아우. 근데 이거 지금 설정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14 설정 변경하면 같이 바뀌는 건가 이게? 13이랑? 13인데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관 신청 받아주고요. 자, 아 좀 등용 좀 해라 좀. 정말 등용 안 하네. 실패라니. 자 추진합시다. 아 그만할까? 그만할까요?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게? 사실? 주태장 앞 하나고. 아 밸런스 배치요? 저 밸런스 배치는 따로 안 했습니다. 마상做好 전도 준비. 저 개인적으로 순정을 좋아하는 유저라 밸런스 배치는 튜닝을 하면 약간 그거죠? 사제 튜닝이죠? 사제 튜닝? 전 순정 튜닝만 합니다. 아 관수 갔군요. 그래서 해달라는 말도 많았는데 괜찮아요. 어려운 뭐 시나리오도 많은데 뭐. 자, 아 또 가야 되나? 그러니까 밸런스 패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조금 있으면 14도 벌써 막 밸런스 패치 나오는 거 아니야? 14도? 조금 있으면? 잠깐만 좀 건드릴 게 없나? 아 원소만 빨리 죽여버릴 거냐? 끝내버릴까? 자 이제 등용. 아 노숙이 왔군요. 노숙 와야죠. 조한미는 쟤 뭔데 등용 안 될까? 자, 목에. 됐어요. 아, 아 가라, 가. 순정무장 홀대? 순정무장 내가 뭐. 14의 순정무장이. 뭐였죠? 의료전 할 거 없고 그냥 철기나 넣고 갑시다.
또 시원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상부 13하니까 또 약간 너무 많이 했던 거라 또 이심동체 또 됐네요. 써 고급 무쌍. 고급 무쌍 별로예요. 저게 팔코나 디버프 때문에 팔코나 먹을 수 있겠군요. 디버프가 포함이라. 자 됐고요. 아 내일 14 테스트를 어떻게 해볼까. 조조로 한번 해봐야겠죠. 관도 전투나 아니면 곧 좀 조조가 가장 강력할 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될지 중급으로 테스트 해볼까. 일단 상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에? 무장이지? 무장 이름? 아 신규장 노숙이 일하는군요. 아 땡큐. 사기나 올립시다. 아 상부 13은 정말 돈이 없으니까 아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아 관우잖아. 관우라니 갑자기 관우. 이거 안 썼네. 아니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정말로 레벨을 올려도 안 되는 건지. 아 이게 뭐하니? 야씨 이건 아니지? 다행히 안 나오는군요. 다행히 안 나오네요. 아우 따고 아우 따고. 이럴 줄 알고 안 싸웠지. 자 들어오게요. 아 따가워 따가워 진짜 따가워 죽었네. 야, 쓰고 뭔지 또 뭐야. 철벽 하고요. 자 활로 쏩시다. 얍삽하게 잡장 들어왔군요. 가 있을게요. 아, 잡고 갑시다. 나오죠 관우. 관우 나오고. 응? 조운한테? 이건 안 좋죠? 자, 타고 들어주고. 아이고 도망가는군요. 클릭이 안 돼. 자, 구기가 도망가고 있지만 괜찮아요. 자, 쏴줘, 쏴줘. 자, 관우가 나오는군요. 자, 관우 군신 먼저 한번 쓰게 할게요. 안 봐요. 군신, 군신 써. 아유, 아직 퀘스트가 없군요. 철벽하고 들어갑시다. 자, 협공. 협공 안 되네.
아 구석 벽, 벽지고 있어서 협공이 안 되는군요. 아 금치 썼네요. 안 붙으면 되죠? 자 투지 자 자 아유 안 붙으면 되고 자 돌려주기 풍차 돌리기 하면 되죠? 자 풍차 돌리기 안 붙기 자 나는 협공 저건 협공 안 당하게 자 풍차 돌리기 너무 좋아요 아 불굴이군요 자 관우한테 빠지고요 자 관우 빠지고 자 반대로 풍차 돌리기 하면서 자 투조장 합시다 자 성벽이 깨졌죠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아줄게요 나한테 오지 말고 왜 나한테 오고 그러냐 이거 아 나한테 오고 자 됐고 갑시다 자 좋아요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 아 위풍 아이씨 아 위풍 아 짜증나 공은 안 하고 있네요. 다행이에요. 아 위풍 너무 짜증나요. 범위도 넓고 효과가 엄청나. 위풍 먼저 잡읍시다. 아 철벽을 때려줘. 고공무사 한번 해봐. 자 또 돌리고요. 아이 그냥 투조장 해. 아이. 군신이랑 굳이 붙을 필요는 없지만 협공해줍시다 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뒤로 살짝 빼주고 또 하겠죠 군신? 아이 구하는 너무 문신 무한이에요 살짝 빠져주고 아 근데 이름 있는 군주로 해도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 금 시스템이 되게 이상해요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모르겠어요 그 금 내부도 그거를 풀로 한 5단계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무조건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내일 조조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진짜 답이 없는 거 조조를 해도 안 되면 답이 없는 거 진짜. 어차피 관우는 관우죠. 아이고 살기가 다 작살났군요. 아 유씨 죽이면 어떡하냐. 아 진짜. 원소 또 죽여야 되네. 아 참. 너무 잘 죽여. 아 평원 먹었죠? 먹었고. 자, 니얼모님 안녕하세요. 업에서 좀 옵시다. 업에서 업이 너무 많네요. 됐죠? 이 정도 와주고. 자, 이제 등용. 아 위험이라니? 아우 위험 내가 직접 가야죠? 자 등용 아 왜 등용이 안 될까요? 얘네들을? 자 북해 그러니까 조유가 가장 셀 때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아 그죠 상업을 다 상업해도 아, 니얼모님 최근에 해보셨어요? 업데이트 되고 1월 30일 이후에 지금 완전 이상해졌거든요.
예전의 상업 집사가 아닙니다. 상업을 다 돌려도 돈이 모자라요. 관직을 못 줄 정도예요. 관직이면 바로 마이너스. 아니요, 이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소소하게 됐다는데 좀 뭔가 많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예전 그전 했던 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게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거 허바 아 이걸 오늘 엔딩 이거 이거를 아 그만할까요? 오늘 그만합시다. 그럼 이거 사실 뭐 엔딩 뭐 봐도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다 된 거. 오늘 예, 잡시다. 요거 이 전투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잘게요. 차라리 여러분들하고 예, 잡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3974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일 만약에 방송하게 되면은 3974 테스트 방송. 3974 어디까지 뭐가 되는가? 돈이 뭐가 문제인가?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3974 지금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재정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충성심도 엉망되고요. 그리고 쳐들어갈 수도 없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어 기병선동? 좋아요. 죽었군요. 13이 가지고 놀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거 여기서 저장할게요. 뭐 아 도겸 아직 살아있었네? 아 도겸이 살아있었구나. 아 나 알겠습니다. 아 나 등용이 왜 안 되나 했더니 도겸이 살아있었군요. 아 도겸만 죽이고 엔딩합시다. 이거 도겸이 도겸 나 당연히 죽인 줄 알았어.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왜 등용이 안 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저 보색이라니. 야, 내 도겸이 진짜 뿜었다 진짜. 와. 자, 깜짝 놀랐네 진짜. 에이, 또 포로인데 등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막 이러는. 아유, 나도 참. 눈이 안 좋아요. 늙으니까 눈이 안 좋아. 그러니까요. 예, 안 돼. 라이드님, 제가 해봤어요. 다른 것도 해봤어요. 다른 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요?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솔플이요? 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노력해 볼게요. 뭐 몇 시간 걸리실 것 같진 않지만 몇 시간 걸리진 않겠죠? 오늘 밤새면 천통까지 할 것 같긴 한데 저 그럴 거 그건 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네. 자 여기 놓고 합시다. 도겸 너지 언제 거기 숨어 있었어. 아 진짜 나도 돌격을 빨리 배워야겠어요. 뭐 감령이나 뭐 가서 돌격 하나 빨리 배웁시다. 자 올궁병 실합니까? 자 올궁병 야 올궁병이라니 너무 했잖아 올궁병을. 올궁병은 좀 너무했죠? 네 그쵸. 사실 조금만 있어도 충착 금방 끝납니다. 아 다른 세력이요? 아니에요. 제가 다 봤거든요. 자세히 봤거든요. 컴퓨터는 돈이 남아요.
돈이 남는데 심지어 병사가 모아줘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해서 봤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컴퓨터는 나랑 다르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상급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될까요? 자, 적어놔 갑시다. 누가 그러면 꽤 여유가 있었거든요, 사실. 꽤 여유가 있었는데, 아, 지금 오늘은 13입니다. 14 하다가 제가 때려쳤어요. 13 지금 14는 좀 제 생각에, 제 판단에는 좀 뭔가 밸런스가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게임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좀 소풀이 하는 거예요. 공격지휘라니. 아우, 너무 꽝인데? 그냥 충차에 기댑시다, 일단. 자, 충차가 깰 수도 있겠군요. 아, 한 달에 한 번 들어오고요. 나머지 두 달은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아, 심지어 애들 녹봉을 주면 돈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어이가 없죠? 자, 닥돌합시다. 공격지가 핍니다. 아, 아직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사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거면은 좀 이따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게 훨 나을 것 같아요. 자, 태사자가 제일 무섭죠? 아, 잠깐만. 자, 사환 하나씩 죽여줍시다. 그 도시 자체에, 그러니까 그게 고증이 돼가지고 도시 자체가, 내가 있었던 도시가 원래 쌀이 잘 안 나오거나 금이 잘 안 나오는 도시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고증에 따라서. 그러니까 병영 개발이랑 병원 개발 진병이 안 됩니다. 그게 병원 개발을 진병을 아예 못해도 돈이 빡빡해요. 초반 탐색, 예, 그러니까 탐색밖에 돈 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게 오늘 한 것, 예,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이상하다고 느껴요, 지금. 하급도시. 그쵸, 하급도시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이제 도시가 크면은 중급도시, 상급도시가 나오잖아요. 그때 되면 또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13이요? 이거 업로드 할게요. 네, 할게요. 또 봐주시는 분이 계시면 해야죠. 도겸 먹었군요. 아, 도겸 씨. 오랜만에. 자, 그리고 오늘 했던, 사실 시참이었, 오늘 시참이었는데 망한 거죠. 시참했는데 망해가지고, 아, 너무 속상해요. 아이, 감사하긴요. 다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건데요. 자, 업에서 봅시다. 업에서 좀 오면 되겠죠? 아, 저 맞다, 좀 하다 보면은 중급 이제 성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지금 만약 중급성이 되면은, 중급 도시가 되면은 이제 돈 같은 게 더 많이 들어오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신세력이라 진짜 그런 건지. 그래도 신세력이라도 초반 뭐 군웅 활고 이쪽은 다 신세력일 텐데 거의.
아니면 다른 신세력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도 싶기도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중원을 다 먹었네요. 도겸 다 퇴사자. 승리된 거고요. 자, 이거 해산합시다. 일단 해산해주고, 자,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제가 뭐 솔프를 하든지 더 진행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항적 오랜만에 3914 오랜만이네요. 아, 그런가요? 아, 스타트시 차이가 많이 났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테스트 해봐야겠네요. 자, 저장합시다. 자, 고생하셨고요. 아, 오늘 뭐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드렸네요. 3914도 그렇고 저도 많이 아쉽고요. 예, 그러면은 내일 모레 글피네요. 예, 글피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증 다시 해보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뭔가 아쉬 이게 약간 뭔가 아쉬운.